이 정도는 수선이 힘들어요, 어르신. 그냥 새 잠바로 사달라고 하세요. 1년 전에 죽었다우. 아, 돈은 나도 있어요. 이 옷을 입으면 마누라 생각이 나서 그래요. 수선집에선 내다 버리라 하니 나 원참. 그럼 날씨도 더워지는데 탈 없이 조끼로 입으시는 건 어떠세요? 조끼로요? 네. 그렇게 할 수 있어요?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고마워요. 자, 그럼 나 갈게. 안녕히 가십시오. 그래요, 수고.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죠? 몰라요. 와. 살짝 부딪혀도 아플 수 있다고 의사가 말한 거 들었죠? 예전에 다친 게. 어쨌거나 당신이 나를 치는 바람에 통증이 유발됐잖아요. 그럼 병원비랑 치료비는 그쪽에서 물어줘야죠. 진단서 갖고 경찰서 가요? 얼마 나왔어요? 51만 6천 원이요. 계좌 불러요. 그리고 내 전화번호 삭제해요. 나도 대권호 관심 없어요. 내 앞에서 삭제해요. 예? 꼴통? 뭘로 저장하든 그건 내 맘이에요. 삭제합니다. 자. 자, 이쪽도 내 번호 삭제해요. 나도 지웠으니까 빨랑 지워요. 꼴통? 이 사람이 근데. 나도 뭘로 저장하든 내 마음이에요.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보지 맙시다. 오브 코스! 아, 계좌번호. 디자인돼서 나온 옷인데 여길 이렇게 떼어내면 완전 다른 옷이대요. 그리고 일반 수선 가게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돼요. 어르신이 이 옷을 계속 입고 싶어 하세요.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. 디자인팀에서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. 굳이 디자인팀에 알릴 필요 없잖아요. 나중에 알아도 내가 책임질게요. 정말이죠?